오 재밌네. 저도 화면이 안 보이는데 근데? 아니요 그냥 그냥 뿌옇었는데요? 화생방이다 화생방. 손님이 아니라 화생방이야. 아 저게 스모그예요? 네. 아 이제 걔 이 여기 쓰기는 환기가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그 배출될 공간이 지금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 베란다예요. 아, 열어두실 건가요? 네. 아 이쪽 왼쪽에는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놨는데 여기는 그 한계인이 알려준 건데 아. 한쪽으로만 조명을 쳐야 그림자가 네. 생겨서 이목구비가 사니까 맞아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아 이렇게 바꾸신 거일까요? 개인이? 네. 저건 뭐 연결돼 있던 거죠? 저 왼쪽에 저 지금 빠져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몰라요. 쓰다가 만 거. 네. 어딘가가 써서 어딘가 쓰기 써서 왔던 네, 건데. 네, 맞아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라고 적어놨어요. 아 여기 없었나요? 어. 구매하실 때 이것만 사신 건가요? 이거랑 배터리 충전기 3G 배터리 그 링크 드린 거에서 배터리를 사신다고 하셨었는데 그게 잠시만요 얘가 28 있었나 차에? 28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예 아닙니다. 제가 설마 배터리를 저걸로 사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메인캠 앵글 때문에 스탠드를 어느 쪽으로 할지 스탠드가 왼쪽에 있는 여기 공간 어디까지 아, 어디까지 쓰시나요? 실제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여가지고 이제 방송할 때 이 정도 치우거든요. 이걸 사용을 하실 아니요. 왜냐면 스탠드가 여기 있는 게 나을지 여기 있는 게 나을지 여기 있으면은 움직이는데 거슬리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제가 막 엄청 리액션 많이 하고 움직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 화장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아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 오른쪽에 네. 여기가 더 낫긴 할 것 같아요. 바탕화면에 있던 거는 바탕화면으로 다시 옮기시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그 바탕화면 그대로 뿌려두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폴더로 아니요 다 뿌려주세요. 아, 괜찮아요. 너무 이제 많아서 녹화는 따로 하시나요? 아 이거 근데 자동 녹화는 없죠? 그 제가 눌러야 되는 거죠? 아 되죠. 어 진짜요? 어 여기 옵션에 어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 몰랐어요. 대박. 업로드는 어디에 하세요? 보통은 저희가 셋업을 해드릴 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고 구글 드라이브에 녹화를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편집자분은 그냥 방송 끝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 걸 자동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아, 아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잠시만요 이 로그인부터 아, 네. 네. 어? 어? 네. 어? 잠시만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어? 알림이 갔을 겁니다. 지금 15기가 기본 쓰고 계시네요. 그럼 사할까요? 혹시 파일을 지우시나요? 안 지우시나요? 안 지워요. 안 지우면 2테라 쓰시는 게 좋고 월 12,000원입니다. 구글. 어머! 저기 바탕은 왜 이렇게 꽉 찼나요? 아, 아까 그대로 복분해다가 아, 가셔서 아 그런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았나요? 아까 뿌려 그래서 그래서 아, 제가 그런 건가요? 이거 풀리면 아, 힘드실 그렇게, 텐데 왜 이렇게 많았나요? 아 근데 이게 요새 그 연기로 나오는 게 있고 연기가 아닌 그 무슨 건강한 약간 뭐 창, 그 습기?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다던데 그럼 그거는 화재 경보 거기 안 걸린다 근데 가정에서 써도 된다고 하시죠? 아 그러면 뭐 상관없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 한 날고 나는 줄 알았는데요? 아 냄새가 아예 안 나지 않아요. 그 A 누르신 건가요? 네 B는 B가 아. 좀 더 약간 연기가 많은 느낌이네요. 이거 근데 인체 무해하신 걸로 사신 거예요? 네 요즘에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이거 뭐 피톤치드인가? 피톤치드? 아, 그 있잖아 향 나는 거 아니 피톤치드를 아니 화면에서 화면은 어떻게 나와요? 화생방 화생방인데? 요즘 소니 넘어가려고 뭔가 사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매 강조하신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소니가 더 허리허리하게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캐논 잘 쓰고 계시다가 이제 나는 소니 한번 딴 사람 방송 보니까 이쁘게 나오더라 에이, 해가지고 바꿔드리면 보통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본인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대박. 오, 그러게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바꾸셔야죠, 나중에. 네. 근데 렌즈가 이것보다 지금 이거는 그 아까 2470의 F2.8짜리였잖아요. 네. 원래 렌즈에서 F2.1을 쓰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F4.0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훨씬 덜 날아가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흐려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어,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원하면 렌즈가 이게 아니고 아까 말한 그런 렌즈를 구매를 하셔야 훨씬 이것도 뭔가 바뀌었죠? 아,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인 그 원래 보정 있던 거 일단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어, 원래 그거 너무 이상하게 배치 들어가 있어가지고 왜요? 왜요? 나는 좋아하는 건데. 여인님이 아까 딱 앉았을 때 좀 이상했었거든요. 일단은 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여캠분들 보통 세팅하는 화각은 이 화각이거든요. 근데 왜 보정을 넣으셨지? 뭐 안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시는데. 아, 코가 너무 커 보여가지고 눈도 작아 보이고. 아. 얼굴도 커 보이고. 아, 그래서 그걸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35mm로 하면 오 진짜? 코는 작아지는데 얼굴이 커 보여요. 눈이 상대적으로 얼굴이 미리 작아 보이고 여기 이제 이 얼굴 라인이 좀 커지는 느낌? 오. 광각으로 가면은 신기하다. 이 코가 더 커지죠? 오네. 그 대신 이제 얼굴 라인이 훨씬 갸름해져서 눈이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조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거에서 거리를 조정을 하죠. 키가 굉장히 좀 더 늘까요? 잠시만요. 위치가 너무 너무 많네? 이 정도가 얼굴 보이실 것 같아.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무섭다는 거는 이제 단차만 낮았으면 딱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죠 원래. 어, 그쵸 그쵸. 원래 이 정도. 어, 그쵸. 그쵸. 얼굴이 훨씬 작게 나오거든요. 딱 이쁜 각도긴 한데 다리를 자를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어. 천장을 뚫거나 다리를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화각을 넓게 하려고 광각을 해버리면 진짜 그 망둥어 같이 나와요. 근데 사실 지금 물리적으로 가까이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리액션을 하실 때 무릎 꿇거려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해볼게요. 야, 안으로 해도 거기 너무 많나? 아니요. 오히려 이 정도면 훔쳐보는 갬 수준인데?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 아, 제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근데 궁금한 게 이거는 세팅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마이크 같은 거. 세팅 값이 혹시 매번 막 바뀔까봐. 마크 안 하시죠? 네. 마크 안 하시면 아예 잠궈두겠습니다. 이게 잠그면 마크를 다운을 못 받거든요. 연락 오거든요. 저희가 다 막아 넣어가지고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돼서 마크가 안 깔린다고. 사실 옛날이랑 방송하면 거의 똑같으실 겁니다. 설명서 크게는 필요 없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서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냅두긴 했습니다. 닌텐도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그러니까 스위치 하면 뭘로 보고 하셨나요? 원래? 여기에 그 스위치하고 네, OBS 자체 이걸로 보고 하셨어요? 네. 왜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하셨다고요? 네. 아, 그게 편해서 그냥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화면 사이즈를 어떻게 하셨죠? 이걸 작게 하셨어요? 네. 게임을 뭘 하셨죠 여기서? 윙피트나 그. 좋습니다. 일단 사운드는 잘 나오네요. 컴퓨터로 나오고 사운드 딜레이도 맞고 잘 나옵니다. 아, 근데 원래는 이제 여기 전체를 띄워서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게임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사실 하시는 지금 게임 자체가 현실이 더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만 띄워줘도 솔직히 잘 보이는 거고 이거 어떻게 띄워요? 아, 이거 스위치 소스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창 프로젝터 하면 되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세팅을 해드린 건 아예 모니터 자체 캡처 보드랑 연결해서 보는 건데 그건 뭐 사실
진짜 게임 하시는 분들이 딜레이가 막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링비트 정도는 사실 큰 관련은 없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네. 된다. 이 상태로 그러면 한번 연기를 한 번만 네 눌러봐 주시겠어요? 오! 조금 보인다. 근데 조금 더 눌러야 될 것 같아. 오! 보인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재밌네. 저도 그냥, 화면이 안 보이는데 근데? 아니요 그냥 그냥 뿌옇었는데요? 저도 화면이 안 보여요. 그냥 뿌옇죠. 아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뿌얘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 눈이 뿌얘진 건지 화면이 뿌얘진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실제로 약간 뿌얘졌죠? 화생방이다 화생방. 승리가 아니라 화생방이야. 다음에 안 오시는 거 아니죠? 아, 필요하시면 와야죠. 다음에 이제 아니 저는 못 오는 거 아니죠? 이거보다 힘든 거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이틀 동안 한 것도 있는데요. 아, 진짜요? 힘든 거 많습니다, 솔직히. 다음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는 소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알겠습니다.